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원핸드, 백핸드의 스텝. 예, 스텝에 제가 지난 시간에 원핸드의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몸 앞에서, 뒤에서, 우리 옆으로 공을 보는 개념이 아닌 뒤에서 앞을 보는 개념에 대한 스텝. 그 다음에 그 스텝을 응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까요? 자, 먼저 뒤에서 앞을 보듯이 뒤에서 앞을, 옆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 뒤에서 앞을 보는 개념으로 공을 치려면 이 스텝 또한 기존의 발단 옆으로 공을 발을 놓는 방식이랑 조금 달라야 되겠죠. 자, 우리가 뒤에서 앞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스텝에서 백스텝이 중요합니다. 백스텝이 처음에 우리가 공을 확인하고 공을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공을 칠 수 있을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게 이 첫 스텝. 그 다음에 첫 스텝을 이용해서 공과의 거리를 뒤에서 앞으로 둘 수 있는 이 첫 발이 중요한 거예요. 첫 스텝. 예. 자, 우리가 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선상에서 이 공을 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처음에 백스텝이 물론 뭐 여기까지 올 때 동안 공을 뭐 기다리진 않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임팩트를 만들어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 백스텝 첫 스텝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옆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그죠? 옆으로 이렇게 놓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먹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공에 대해서 이 공간을 마련할 때 이 백스텝 첫 스텝에서 왼발이 뒤로 나가는 이 백스텝을 굉장히 예, 잘 밟아 주셔야 뒤에서 앞을 보는 타점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백스텝에서 뭐 어려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늘 발단 스텝을 응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 이 옆으로 우리가 여기서 공을 확인하고 백핸드로 오는 공을 확인하고 왼발을 빼면서 왼발을 빼는 순간 사이드 스텝이죠. 예, 사이드 스텝으로 예, 순간적으로 공과의 거리를 빨리 백스텝을 밟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자, 그죠? 다 밟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을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공을 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백스텝을 밟으면서 사이드스텝. 그죠?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또 붙을 때 또한 약간 사이드스텝. 그죠? 정면을 보고 있으면서의 스텝은 사이드스텝을 응용해서. 자, 보십시오. 사이드스텝. 그 다음에 앞으로 붙으면서 사이드스텝. 그 다음에 컨택. 네. 자, 그러면 제가 요 스텝으로, 스텝을 밟아서 공 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백스텝. 그 다음에, 하죠? 다시. 백스텝.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사이드스텝. 다시. 백스텝. 들어오면서. 그죠? 자, 여기서. 그죠? 들어오는, 그러면, 그죠? 공을 항상 내 몸 앞에, 그죠? 뒤에서 앞을 보는 개념으로 공을 들어가면서 칠 수 있겠죠. 그죠? 이 백스텝, 이 초반에 공을 확인하고, 그죠? 확인하고, 처음에 이 공과의 그 앞뒤의 거리를 둘 수 있는 이 뒤로의 이 사이드스텝, 한 발 내지 두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이 많이 짧게 오지 않았을 때는, 그죠? 그냥 한번 밟고, 이제 오른발을, 자, 왼발 뒤로 한 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발 한 번. 그죠? 뒤로 한 번. 오른발 들어가면서 한번. 그 다음에 공이 짧았을 때는 뒤로 물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러면, 요, 그죠? 뒤로 가는 스텝 상행하고, 앞으로 붙는 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치는 이 스텝을 이용하면서 바로 느껴지는 게 있죠. 아, 들어오면서 치는 느낌이 나는구나. 그죠? 예, 뒤로 물렀다가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가 공간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예, 들어가면서 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빠질 때, 뒤로 물러날 때의 이 오른발을 차는 거. 그죠? 빠질 때의 오른발을 밀어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빠졌다가 들어올 때 왼발에 지면 발력을 최대한 줄 수 있으면, 공 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예,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물러설 때도 오른발에 이 탄력을 이용하여 땅바닥을 차주면서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왼발로 앞을 차주면서 예, 요 출발과 백스텝의 출발과 그 다음에 전진 스텝의
이 역할이 같은 발이 아니라 오른발 왼발 따로 나뉘어서 요 스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툭툭툭툭툭 튀어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몇 번 실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탕, 그죠? 앞으로 탄력을 탕탕 주면서 쳐진다는 게 여러분, 오씨. 종이야, 종이야.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 백스텝. 그죠? 그럼 뭔가 우리가 이 스텝을 이용해서 몸이 통통 탄력이 붙는 게 느껴지죠. 그죠? 자, 백스텝. 그죠? 자, 여러분들이 요 스텝을 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 백핸드를 치는데 탄력이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스텝에서. 자, 그러면 요 스텝에 탄력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을 때로는 옆에 놓고 이 스텝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옆에 빠지는 거. 앞에 놓지 못했을 때 옆에도, 그죠? 요 탄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는 옆으로 튀어나가면서 쳐야겠죠. 우리가 공을 뒤에서 앞으로 보지 못할 때, 그죠? 우리가 공을 뒤에서 앞으로 보지 못하는 공들도 있죠. 각도가 많이 생긴다든지 내가 늦게 따라가는 공들, 그죠? 그러면 그때는 옆으로 보면서도 공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좀 전에 했던 앞으로의 탄력을 이용해서 옆으로 내 몸을, 그죠? 탄력을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백스텝을 밟지 않고, 그죠? 옆으로의 이 튀어나가는 이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예, 옆으로 몸을 튕겨주면서 공에 힘을 주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쳤던 그 탄력을 옆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그죠? 붙여넣기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옆으로 가는 공도 이제, 예, 이 탄력 있게, 예, 임팩트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